LH 개혁안 논의가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며 국토교통부의 최종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지역사회가 모두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그대로 밀어붙일 모양새입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LH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나누는 방안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두 차례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반대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중 통제로 훨씬 쉽다. 제가 볼땐 굉장히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아니, 둘을 갖다가 별걸 시켰는데 어떻게 별거한 지방끼리 서로 상호 감시가 가능하다라는 게 LH 붕괴가 혁신도시에 타격을 입힐 거란 지역의 걱정과 반발도 여전합니다. LH가 있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관계자들과는 또한 진주시청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그 안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여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지주회사 안에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국토부 방침에 부정적인 것입니다. 개발을 맡은 그 자회사에 대한 그 통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주거복지 사업에 따르는 그 부채 상환도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데. 원점 재논의 의견까지 나오지만 국토부는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복지지향적으로 바꾸려면 어떤 조직 형태도 좀 바꿀 필요가 저희는 있다고 사실 생각을. 이게 상당히 좋은 어떤 전환점 계기가 될수 있다고. 이번 주에 국토부의 최종 발표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다음 달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종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LH 개혁안 논의가 투기 방지와 혁신, 공공기능 강화에 맞춰지지 않고 조직 분리 여부에 집중되면서 본질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